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민간 부문의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8일 예정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경계하면서 3대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76%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2500선을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2500선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예상치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2500선에 다르지 못한 모습. 방금 직전에 2503포인트 터치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올라가면서 821.7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기분 좋게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0.7% 올라가면서 72,2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가까이 오른폭,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0.28%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2% 빠진 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6위부터 5위까지,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98% 약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만 1,1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0.78%, 네이버도 0.7%, 기아가 0.12%.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화학이 1% 넘게 껑충 뛰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는 0.31%,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뛰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1만 1,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포스코 DX는 1.42%, LNF가 2.98%,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시초부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1.2%, 이 중에서는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HPSP 0.75%, RTOGEN도 0.68%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예상하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흐름이 좋았었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보합권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5만 9,9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기형아 및 암 유전자 분자 진단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던 이유는 코로나 진단 키트로서 굉장히 좀 이슈를 좀 크게 부각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폐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좀 일부 좀 테마로서 엮여 있는 것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검사센터에 로슈 진단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본격화를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할 수 있는 건수도 대폭 좀 증가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그 식약처 사용 승인도 좀 어느 정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7월에 그 클리아랩인 그 QDX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 QDX를 인수를 했는데 그 지난해 이제 QDX의 매출이 5,150만 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한 1,76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 효과가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별도의 FDA 승인 없이 제공됐던 실험실 그 개발 검사인
LDT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그 클리어랩 인수 이번에 클리어랩 인수를 했던 것에 대한 내년에 좀 효과를 본격적으로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도 뭐 급속도로 확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주까지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랩지노믹스도 전통적으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이슈를 부각받았던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 폐렴에 따른 그 테마로서 일시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년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7월에 인수를 했던 클리어랩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국 쪽에 또 클리어랩을 추가 인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11월부터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흐름들이 좀 매우 좀 좋은 편입니다.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구간으로 4,8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3,72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기침 감기 환자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하이트진로고요. 이 하이트진로는 뭐 주류 판매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435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보다 23%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뭐 판관비와 마케팅 비용이 좀 급증을 했는데 올해 그 켈리라는 이제 그 맥주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많은 비용을 좀 쏟아부었었거든요. 이러한 쏟아부었던 비용 그 금액들이 3분기 때 많이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착됐다라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오히려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분기에 대해서도 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최근에 소주가와 그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가 인상이 됐던 시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4분기 때 본격적으로 그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살펴보니까 소주의 제조 가격이 한 72%가 주세로 이루어져 있고 21.6%가 교육세로 좀 붙습니다. 그리고 출고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좀 더해지다 보니까 이를 모두 반영한 출고 가격은 현재 360ml이 이제 한 병이다 보니까는 약 한 1,250원 정도 된다면 출고가면은 약 한 50%가 세금인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그 정부에서도 좀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정안이 나왔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그 출고가에 대한 가격을 봤을 때는 유통가가 제일 중요한데 유통과 관련된 판매 관리비 등의 상당한 금액을 기준 판매 비율로 좀 차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소주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하이트진로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주가가 뭐 크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배당도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좀 매력도를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일단 25,300원 기준으로 좀 지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600원으로 한 10% 구간으로 좀 지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개장 전 담아야 할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랩지노믹스 살펴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에 따른 우리나라 반사 이익도 함께 있습니다. 로슈 진단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본격화를 맞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720원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인데 해당 종목 역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오릅니다. 1,31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100달러 선 터치할 것이다, 100달러 선 더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과는 달리 현재 69달러, 배럴당 69.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장에서 좀 관심 많이 가졌던 테마는 역시나 YG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엔터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그룹 재계약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테마가 모두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메모리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 소식에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MLCC 테마 역시 상승세를 두루두루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살펴봐야 할지 저희 증시 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 오픈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의 모습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5% 하락하면서 2,500선 이탈 다시 합니다. 2,491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크게 빠지진 않지만 0.1% 내려가면서 818.76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와는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률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슈 분석해볼게요. 화면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으로 이름 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56% 하락 출발하면서 71,3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상 체결 가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은 0.56%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어제는 9%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지만 오늘은 2.13% 내리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7,200원 선이고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8% 넘게 빠졌다가 어제장에서는 다시 올라왔었죠.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하루하루 로봇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8.65%, 8%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5,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와 두바이 파트너십의 강세를 함께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20%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있죠. 다만 오늘은 1.1516%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가는 5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죠. 네이버와 관련해서 트위치 한국 사업을 접겠다라는 소식에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0.24% 약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현재가는 83,2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이슈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71%, 약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가는 18,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페24 아직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모습일까요?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죠. 22,15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NS는 지금 계약 체결된 모습입니다. 92,000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상장 처음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300%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선도 기업으로 이름 알려져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얼마까지 오를지 혹은 좀 상승분을 반납할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2% 내린 채 시작을 하면서 현재가는 8,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텔레필드 4거래일 연속해서 상가 진입하다가 오늘은 거래 정지된 종목이죠. 함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체적으로 퐁당퐁당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좀 올랐던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또 마이너스죠. 그리고 어제 또 아주 강했던 엔터주들도 오늘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리고 계속 이렇게 퐁당퐁당 장세인데 이러면서도 코스피가 좀 코스닥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좀 해를 넘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수급에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영향이 약간씩 지금 배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퓨처엔 5위권에 와 있는데 오늘 플러스 2%로 이제 반등 셉니다. 에코프로도 약간 장초반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 어제는 상당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오늘 다시
애를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페 24 연 이틀 지금 상한가네요. 지금 어쨌든 뭐 돈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호재는 호재인데 좀 보고 갈 게 체크해야 될 게 좀 많죠. 네, 어쨌든 오늘까지는 상당히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에 관심권 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는 뭐 강했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3%대로 이렇게 참 주식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강세가 쫓아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접히니까 말이죠. 나중에 늦게 산 분들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환경,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시장에 와서 외국인들 보니까 오늘 선물을 2,392계약 이렇게 사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400억 이렇게 팔고 있고 외국인은 뭐 코스피에서 66억 이렇게 100억 정도 지금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761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마이너스권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48억 순매도하면서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LG화학, 삼성 SDA,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만 어제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파랗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적입니다. 코스닥도 그 분위기 비슷하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플러스입니다만은 다른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HPSB 오늘 마이너스 많이 내려가네요. 4%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JYP 엔터도 우리 김신 팀장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1.4%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네요. 29억. 포스코는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환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0.3% 이렇게 오르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한번 주가 급하게 1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 대규모 발주 소식을 내고서도 이 회사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주가가 방향이 달랐었죠. 오늘 그러나 반등을 좀 꽤 하고 있다. 1.3% 프로그램도 순매수 21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KB금융, 뭐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연말로 가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응을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뭐 KT나 아니면 금융주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죠. KB금융도 그런 선상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아프리카 TV 어제 뭐 이렇게 상한가 갔습니다만은 오늘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44억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하루를 못 지나갑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네요. 6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승하고 있다. 3%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1억. 들어옵니다만은 플러스 1.4%.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플러스로 돌았네요. 하루에도 이렇게 12번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68억 순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4.4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퐁당퐁당해요.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계속 그런 것 같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그렇고 테마별로 봐서도 하루는 2천원주 오르고 하루는 로봇주 오르고 자, 이거 힘든데 어떻게 이거 적응해야 될까요? 뭐 이걸 뭐 순환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순환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네. 순환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 한 섹터가 좀 올라가면 크게 올라오고 나머지 떨어진 섹터가 있으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순환매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상당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딱히 매력도가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위주로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슈를 통해서 부각받았을 때 테마주 위주로도 많이 좀 편성이 되거든요. 문제는 어제 이제 YG 엔터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거는 굉장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카페 24처럼 이제 확실한 뭐 투자처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테마를 통해서 부각을 받았다 한다면 그게 이제 크게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이 바로 나와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국내 시장이 온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이 흐름이 제가 보기엔 연말 때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 중에 이슈를 통해서 부각을 크게 받았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지금 뭐 떨어졌던 AI든 로봇이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잡고 한번 상승했을 때 또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러한 그 트레이딩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배당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배당주 얘기까지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고 있는 게 지금 에코 프로모티 보고 있어요.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쭉 밀려 내려가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20%나 넘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IPO 끝나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치솟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마음이 변했습니까? 다시 이렇게 막 매도 행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난리가 난 게 지금 오늘 63만 9천 원입니다만 하락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야, 에코프로 그룹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지주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이제 나누면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섹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각 기업마다 가치가 이제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주사 개념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좀 별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2차 전지를 투자하신다 하면은 에코프로는 일단은 좀 뒤로 밀어두시고 그 지주사 개념이 아닌 그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의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뭐 초반에 상승을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영국 쪽에서 좀 이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과 EU가 2020년 브렉시트의 당시 때 전기차의 부품 지급률을 45% 미만이면은 2024년 1월부터 상대방의 전기차를 수입할 때 10% 관세를 좀 부과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27년으로 3년 연기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일부 들어와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효과를 얻을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영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변동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에코프로 머티는 최근에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장주로서의 그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코프로 머티는 그 조정을 좀 더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좀 오래 갖고 계셨던 뭐 오래 갖고 있었다라는 게 좀 말이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수익권에 좀 있다 하신다면 이때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 쪽 알아봤고요. 자, 오늘 날짜가 보니까 12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일로 봤을 때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나폐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가다 보면 지금 이슈가 사실 배당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이 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들 이제 급하게 좀 파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코스닥 시장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은 특히 뭐 IT 쪽 해마다 이렇게 겪는 홍역인데 금년도도 지금 IT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주 로봇 쪽 왔다 갔다 퐁당퐁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 것 같은데 IT 쪽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최근에 대주주들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문제는 작년에도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단 그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12월 27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가 결국은 몇 거래 남지 않고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와서 완전 네. 뒤집어졌던 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준으로 일단 2년간 유예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얘기가 사실은 이번 달에 나오기를 좀 많은 분들이 바랬었을 겁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짧은데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약간의 좀 신랄의 희망이 있다면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결국은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그 민심을 좀 어느 정도는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명확하게 OK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부분들은 접어두시고 일단 좀 멀어 관심을 좀 멀어두시고 오히려 지금은 좀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셨다가 12월 그 마지막 거래 때 접근을 하시던가 1월 1일 때 접근을 하시 1월 2일 때나 그때 3일 때죠.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의 경우에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낙관론자들이 많이 지금 사라졌다 합니다. 그러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거고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코스피 특히 2,500선 슬금슬금 멀어져 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뭐 미증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또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뭐 빅테크라든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뭐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랜만에 지금 뭐 항공주들이 네,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그 STO 쪽이나 뭐 이런 폐렴 관련주 쪽도 좀 강한 편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제 테마가 강한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모아가시기에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일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이제 지표 발표가 있죠.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단 증시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또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네,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일시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쪽은 모아가고 변동성에는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다음 순서 가야죠.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죠. 대상홀딩스 진해요. 제주항공 오늘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항공주 강하죠. SD바이오센서, 대한유화 다섯 종목인데 오늘 거 좀 볼까요? 네, 이제 항공주 방금 말씀드린 만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항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진해어랑 비교했을 때 오늘 좀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느낌이고요. 우선은 지금 유가 급락에 따른 어떤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
발목을 잡혔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지속이 되면서 당분간 유가는 좀 급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항공주들의 어떤 기대감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 현재 뭐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네, 좀 계속해서 이 항공주들의 어떤 항공주들의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 11,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가는 약 14,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이제 WTI, 뭐 브렌트유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항공주가 우리 반응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반응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코스피 쪽 알아봤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봐야죠.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다섯 개 좀 보겠습니다. 카페24 당연히 1등에 있지요. KNS, 신성델타테크,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뭐 두 개나 있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위메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 뭐 이런 게임주들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유독 지금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코인 가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 위메이드 역시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보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동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6천만 원 이상 간다라는 또 이제 얘기도 들리고 있는 만큼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네,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위미드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하지만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좀 갖추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4분기부터 또 네,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보다는 한 7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한 8만 5천 원대까지 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좋게 보시네요. 자, 알아봤고요. 이제 급등주 봐야죠.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 이름이 올릴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름 올린 종목은 KEC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었고요. 삼성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전문 제조 기업인데 현재 10.69% 상승하면서 1,49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테마 내에서 모두 오른 건 아닙니다.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14.43% 급등하면서 16,4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화메신입니다. 황반변성 신약 후보물질 국책과제 선정에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고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22.67% 급등하면서 현재가 1,49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위니아, 그룹 차원에서 임금 체불을 변제하기 위해 변제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소식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767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코스닥에 입성했죠. 5일을 대비한 종목이고요.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입니다.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 20.8%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6,9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콜마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 화장품 업종은 이제 내년에 또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한국 콜마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뭐 고가와 그리고 저가 제품의 어떤 양극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고가 화장품보다 이런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이런 이제 저가 브랜드의 어떤 그런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인디 브랜드의 어떤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지만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 대형 브랜드사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뭐 클리어와 같은 이런 중소형 브랜드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뭐 ODM이라든지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현재 고가 화장품에서 저가 화장품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중소형 브랜드사 아니면은 뭐 ODM, OEM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중소형 브랜드사보다는 이제 ODM, OEM 기업을 좀 더 네,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뭐 어떤 브랜드가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특정 고객사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좀 높지 않은 ODM, OEM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런 ODM 기업들의 어떤 생산량 증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생산 연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유지됨에 따라서 이런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협상력 부분에서 이 ODM 기업들이 훨씬 더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런 K-뷰티에 대한 수요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기업을 보되 또 중국 시장을 완전히 또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수요 회복은 무조건 이런 기업의 성장과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런 애국 소비라는 뭐 이제 열풍이 좀 불었던 만큼 중국 내에서 이제 그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 27% 정도 차지를 했는데 이게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한 14%대까지 네, 좀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올해 이제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여전히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개별 모멘텀이 강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네, 기대 실적 대비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51,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5만 원 이하로 조금 늘린다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정부점을 넘어서 6만 5천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가 제대로 골라온 것 같아요. 한국 콜마 오늘 시장이 뭐 마이너스 0.4% 넘게 빠지고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한국 콜마 오늘 3%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을 좀 볼까요?
메가스터디 교육 이거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교육주들이 조금 그렇게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좀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교육비도 계속해서 네,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교육을 또 정조준 했죠. 그래서 사교육 어떠한 대책 법안이 또 마련이 되면서 이런 이제 그 교육 관련주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떠한 장기간 하락을 좀 이끈 것으로 네,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또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은 매출액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매년 이제 꾸준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인당 사교육비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매출액이 평균 4천억 대 수준이었는데 작년까지 봤을 때 한 8천억 대로 두 배 이상 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ROE 부분에서도 평균 20%대 이상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순이익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장성은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사교육 대책 법안으로 인해서 투시 마카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업의 경우에는 뭐 갈수록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이용객 수에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동사의 이제 주요 매출 타겟은 이제 뭐 초등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인구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뭐 136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초등 중등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과도하게 우려할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바로 수능 비중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비중을 더 둘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또 이제 수능 제도를 개편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메가스터디 교육의 어떤 그런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업종의 평균 PER을 보게 되면은 지금 70배 정도 수준인데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8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씩 좀 모아가시는 자리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격대가 뭐 6만 1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6만 2500원 이하대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8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리 전문가는 한국 콜마 메가스터디 교육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제주 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 상위에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SK증권에서 가지고 왔고요. 어제장에서는 14% 넘게 급등하면서 8,45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2%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제주반도체 3분기 깜짝 실적을 알려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93%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95.4% 늘면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가전제품이 주로 팔리는 그런 대기업에 2024년 모든 가전제품 라인업에 AI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 퀄컴과 대만 팹리스 반도체사인 미디어텍이 인정한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인정받고 또 기술 검증까지 마쳤는데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은 즉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죠. 제주 반도체의 주력 제품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IoT 기기, 가전, 통신 장비에 쓰이는 저전력, 저용량 반도체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글로벌적으로 약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 커져가겠죠. 2022년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만 살펴보더라도 낸드와 디램단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제품인데요. 제주반도체 주목해야 할 이유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 반도체와 IoT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역시도 성장성의 무게가 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창출될 전망에 의해서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반도체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목해보실 부분이 적용처별 매출 비중인데 IoT가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럽 역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크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2024년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매출처가 다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oT 연결기기 수 확대도 호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4분기 저전력 반도체 대부분 스마트시티 기기에 탑재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혜가 예상되고요. 향후 본격적인 5G IoT 시장 성장에 따라 연결기기 역시 다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스마트 팩토리용 연결기기 수 역시 확대될 전망이라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G 기기에 탑재되는 LPDDR4는 LPDDR2보다는 ASP가 즉 평균 판매 가격이 최소 30% 이상 높습니다. 향후 LPDDR2, LPDDR4로의 전환 과정에 유의미한 Q단, 판매량과 P단 가격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동차향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을 부분인데 올 2분기부터 자동차향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고 글로벌 자동차 전장 업체향 메모리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성이 최우선인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 매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니뭐니 해도 온 디바이스 AI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AI 기능이 탑재되는 기기가 모바일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LPDDR4 등 다양한 저전력 반도체 판매 업체인 제주 반도체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많은 증권사에서 not rated라고 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는데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 이 반도체의 다운사이클 영향 및 글로벌 IoT 시장 투자 지연에 따른 실적 감소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역시도 살펴보셔야 할,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른 평균 판매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출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PDDR4 비중 확대로 인해서 제품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 등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 증가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바 SK증권은 향후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앞으로도 쭉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밀린 영향도 있고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2500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랩시비노믹스 하이트질러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한국 콜마, 메가스타디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